누가 더부터 시작해볼까요? 누가 더? 일로 안 보인다 이따가 예, 그거 아니고 거군요. 예, 누가 더? 저는 머리를 쳐야만 하나요? 그러면은 I should feed. 그렇죠. I should feed. Feed는 무슨 뜻이고? 먹이를 주다. 먹이를 주다. 그렇죠. 그럼 I should feed의 뜻은? 저는 먹이를 줘야만 한다. 그렇죠. 제가 먹이를 주어야만 합니다.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I가 뭐 한다? Should feed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첫 단계? Should I feed? 그렇죠. Should I feed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My puppy. Times? 오케이. 틀렸는데요? Times라 그랬는데요? What times? 어. What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이렇게? 네. 틀렸는데요? 네? How many? 아, what? How many 그래요? 뭐 어떻게 고칠래요? 고쳐서 전체적으로 다 소리 내서 말해주세요.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선생님이 이런 거 딱 보면 아, 이 딱 보자마자 how many times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했습니다. 연습해야 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라고 물어봤더니 밥은 삼시 세끼죠. 그래서 네, 삼시 세끼 그러면은 너는 you should feed. You should feed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먹이를 줘야만 한다. 누가 다부터 만드는 거라 했죠. 영어 문장 항상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그렇죠. 이런 거 통째로 three times a day 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feed it three times a da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오늘은 목표가 여섯 문장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도 여섯 문장. 그 다음 시간은 여덟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오늘 여섯 문장 너무 미안해. 그럼 좋죠. 빨리 하세요. 근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분 지났습니다. 네? 됐어요? 걸어가야만 한다니 너는 이제 You should walk. 그렇죠. You should walk. Walk는 무슨 뜻이고? 걷다, 걸어가다. 뭐 똑같은 얘기고요. You should walk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걸어가야만 하니로 바꾸면? Should you walk? Should you walk?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할 준비 됐네요. 문장 완성하면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죠. 어디로 오니까 to 붙여줘야 됩니다. To school. 그래서 학교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지만 미국은 학교가 먼 곳에 있어요. 미국 친구인가 봐요. 3시간이나 걸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I should walk 왜 갑자기 at으로 바뀝니까? 아, 그래, to school.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3 hours.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한번 묻고 답하기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I should walk to school.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오케이. 계속해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전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누가 다? I should do. 오, 그렇죠. do의 뜻은? 하다. 그러면 I should do의 뜻은? 저는 해야만 한다. 그렇죠. 내가 해야만 한다. 그러면 묻는 말? Should I do? Should I do의 뜻은?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무엇은 안 보입니다. 아, 저는 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제가 해야만 합니까? Should I do?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뭐 해야 됩니까? What should I do? 그 다음? To be firefight? To be firefighter 인데요. 소방관 몇 명? 한 명? 소방관? 아 그래 맨날 얘기합니다. 한 12번째쯤 되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렇게나 많이 됐어요? 예. 자, a firefighter 뭐예요? a firefighter? 소방관. 소방관. 그럼 be a firefighter는 무슨 뜻일까요? be a firefighter는 무슨 뜻일까요? 이 be 동사잖아. 이거는 그러면 소방관이 되다? 그렇지. 오호 눈치챘네. 이건 소방관이 되다야.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을 통해서 진유가 알아야 될 게 이거 뭐뭐 하다시 덩어리죠. 소방관 네. 되다란 뜻이니까 네. 하다시 앞에 뭐가 있어요? 투가 있죠. 하다시 앞에 투가 있으면 투가 없을 때는 뭐뭐 하다. 여기선 소방관이 되다란 뜻인데 하다시 앞에 2가 있으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옛날에 아이고야 옛날에 어떤 문장 배운 적이 있나 하면은 옛날에 이런 문장 배운 적이 있어. 이거 이 문장 기억나나요? 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2편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읽어볼까요?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뜻이었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설명했어. Buy some ice cream은 무슨 뜻인데?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사다. 그렇죠. 분명히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시. 하다시 덩어리 앞에 뭐가 있어요? 투. 또 투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다였는데 to 붙여서 무슨 뜻이 됐냐?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 됐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하다가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겠다는 네. 표시인 거야 이게.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사다가 아이스크림 사는 것 됐고 여기서는 소방관이 되다가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때도 있어. 이걸 보고 중학교 올라가서 to 부정사라 그러면서 뭐 되게 이상하게 설명할 거야. 어려운 걸로 다 하네. 오케이. 네, 원래 다 해야 돼. 네 나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뭔가 여기 막 동사도 있고 비동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이거 왜 어려운 말 이렇게 쓴지 모르겠네요. 아, to 부정사 이런 말을 왜 쓰냐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어려운 말을 쓰기 전에 나는 미리 니들한테 그게 뭔지를 의 뜻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소방관 되려면은 뭐 머리도 똑똑하고 그 다음에 체력도 받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공부하고 운동만 해야 한다. 운동만이 어딨냐? 운동해야만 한다. 한다. I do you. You should. You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여기 있고요. 네, 아, 둘이 해야 돼. 스터디를 해야 돼. You should. 너는 해야만 한다. 스터디? You should study. And? And? Excuse? Exercise.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그러면 study의 뜻은 뭐예요? 이건요? 공부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Exercise의 뜻은 뭐겠어요? 운동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오케이. 여기에 뭐가 원래 있었냐? 원래 이게 있었어. You should study and you should exercise 였어. 양념씨 뒤에 무슨 씨? 하다시.
아가씨요. 아가씨죠.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 그리고 넌, 아니, 너는 공부해야만 한다. 그리고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루의 뜻이 뭐겠어요? 열심히. 열심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묻고 답하기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at should I do to be firefighter?' 어는 또 팔아먹고 있죠. 어, firefighter. 오케이. 뭐라고요? What should you? 어, 잠깐 뭐 하는 거지? 잠깐만요. What should you do to be a firefighter? 이거 보이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냐고, 네가 뭘 해야 되겠는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 What should I d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죠? 이거 한 덩어리, 또 이거 한 덩어리. 이거는 통째로 빠르게 갈 수 있어.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이게 X잖아. X. 거기에 OR 붙었어. XR. XR. Exercise. Z. 소리 안 나는 E.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니까 I가 I 소리였어요. Psi. CI가 Psi. Exercise. 됐습니까? 그럼 파닉스까지 6학년한테 해야 된다네. 저 환장할 놈이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호. 여러 문장 했네요.